아직 안 주무셨어요? 오빠가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. 언니는? 언니하고는 별 얘기 없었어? 우리 언니요? 넌 방에 올라가 있어. 난 엄마하고 얘기 좀 하다 갈게. 무슨 얘긴데? 나도 같이 하면 안 돼? 올라가라면 좀 올라가 있어! 한소원 씨한테 장현우 입 막아달라 그랬어? 한소원 씨가 뭐야, 처형한테. 처형? 이제 가족 임내하고 한소원 씨까지 이용하려고?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가 어딨어. 한소원 씨가 엄마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? 한소원 씨 뒤엔 강본이 있어. 그 사람 절대 그런 타협 용납 안 해. 지 동생 인생까지 망쳐가면서 한소원이가 진실 진실 할 건지 어디 두고 보지 뭐. 결혼시킬 땐 몰랐는데 여러모로 장가 잘 보낸 것 같다. 설마 한소원이가 직접 나서서 제부 인생까지야 망치게 하겠어? 엄마 정말.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거 있어. 나는 장현우가 깨어난 다음에 너한테 이 얘기 처음 들은 거야. 알았어? 아, 혹시 내가 한 일이 탄로났을 때 대비해서 엄마 빠져나갈 구멍은 따로 만들어 놓으시겠다.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같이 망할 수 없잖아. 알았어. 도박에 미친 내가 겁 없이 리베이트 받아 챙겼고 엄만 아무것도 몰랐어. 됐어? 화장 승진도 했고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너도 지금처럼 겉돌지 않고 C그룹 장손 대접 제대로 받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네 처형 잘 구워 살면서 어떻게든 장현우 입 제대로 막아. 내가 장현우한테 한 짓이 누명 뒤집어 씌운 것밖에 없어.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너 아직도 그 소리야? 뺑소니 건 세상 누구도 몰라. 장현우가 깨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모를 거라고. 그러니까 제발 좀 잊어. 다원이 만나고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장현우 깨어났단 소리 듣고 나니까 어제 일처럼 다시 생생해.